셀로피아의 삶. 잘 부탁드려요. 내일 연주가 있어가지고 줄을 갈고 있습니다. 세 줄로. 네. 오래되면 좀 꺽꺽대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어디 가세요? 민지원이요. 안녕. 다녀올게. 드라이 맡긴 거 찾았습니다. 드레스? 예스. 예쁜 옷? 한껏 신이 yeah, 났다. 드레스. 인천 서구로 향한다. 가까워질수록 두근두근한 거 있습니다. 얼른 가보겠습니다. 평남 은하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잘 어울리는 걸로 좀 보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카페에서 아까 좀 하나 의자 하셨던 걸로 좀... 동생들이 없어서 심심한 주안이다. 이긴 사람은 뭐 할 거야? 이긴 사람은 두 칸씩 내려가고. 두 칸씩 내려가고? 오늘 최고의 그래, 친구는 아빠 중근 씨다. 가위가위보. 오, 축하해. 축하. 하나, 둘, 여기. 오케이. 가위가위보. 결과는 아빠가 승리했다고 한다. 왜 심심해요? 왜? 삼촌만큼 심해요. 심심해요? 네. 알았어. 돈까스 있다. 돈까스다, 돈까스. 식사 마치고 나면 예. 음료랑 과일 준비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같이 준비해드릴까요? 돈까스 주세요. 도시락이 그냥 도시락이 아니야. 돈까스 도시락이야. 너무 맛있겠다. 돈까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나 어제 엄청 달달달달 쩔었잖아. 의전팀의 환대에 황송한 시간을 보냈다. 기대돼. 화이팅. 화이팅. 와, 화이팅.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너무 대접받는데? 이렇게. 자기 뭐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아니야? 전 아빠 봐. 아빠 신생아다. 아내의 연주에 더 신이 난 것 같은 충고시다. 아 정말 너무 신난 거 아니야 지금? 어디 카페 오셨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었던 중근 씨. 정나 카페. 카페. 내 먹는 포부는 그냥 농부인데. 들키고 말았다. 멋있게. 거의 바로 시작하는 네, 거 같고 그, 끝에도 거의 마지막 끝나실 때는 끝에는 지금 제가 사실 고민이에요. 집회의 강사로서는 처음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라 많은 고민들이 앞선다. 바로 주가 일하시네를 찬양을 바로 드릴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찬송과 기도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어두움의 흑암의 장막을 다 걷어주시고 금심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평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채워주십시오. 드디어 첼로피아의 순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소 긴장한 듯한 보람입니다. 것처럼 산이랑 바다, 밭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첼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유튜버 첼로피아이자 임보람 성도입니다. 항상 저희 인생에서 신실하셨던 저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멘.
대단한 사람이라고 떠냐고. 그런데 아 그러네. 근데 나는 거기 대단한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 그랬더니 아 그냥 전하는 건데 왜 자기가 긴장을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냥 저의 부족함은 네, 여러분들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시지 영상은 따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준비한 시간이 모두 끝났다. 우리 여보 최고! 하나님 최고! 끝! 다음 날, 다시 교회를 찾았다.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연주 장소는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그레이스 카페에서 첼로요. 아, 첼로 갖다줘? 연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따 봐요. 초청하는 봄맞이 미니 콘서트입니다. 미니 교향곡? 잠시 후 콘서트가 시작된다. 객석에서 따뜻한 호응을 해주셨다. 첫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 여기서 잠깐! 첼로피아의 하이든씨 첼로 협주곡 바흐 무반주곡은 EPD가 따로 영상으로 올려준다고 하네요. 어때요 오늘?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보냈어요. 바닷가 봐요. 바닷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주안이. 뭘 먹고 가야죠. 그래 우리 바닷가 얼른 가자. 청라은혜교회에서의 이틀간의 사역 아주 행복하고 감사하게 잘 끝냈습니다. 누가 사주셨어요? 아닌데? 아빠? 구독자분이 사주셨다. 누가 사주셨어요? 누가 사주셨어요?